원주에서 법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애동제자 이월순이라고 합니다. 배움이라는 게 항상 목말랐던 처지라 한번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별을 하고 난 뒤에는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예, 한 분을 이렇게 점사를 보더라도 제대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제자인가 아닌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느 분이 제 이제 또 몸주로 오셨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리고 또 신장님이 계시면 또 어느 분이 오셨는지, 하여튼 신명님들이 오셨다라면 정확하게 좀 알고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예. 막내가 아들인데요. 아들이 여기 그 나이에 올수 없는 18세인가 19세 때 여기 반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과를 얼른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이 나이에 올 수가 없는 병이다 이거야. 그럼 도대체가 뭔 병인지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판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기가 진료를 하다 보면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오는 병을 나는 분석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이 원하시면 종합병원을 가서 내가 의뢰서를 써줄 텐데 정밀 검진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막 울면서 막내 가슴을 치면서 하소연을 막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누구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잘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면서 새 자녀만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마음속을 빌고. 근데 자녀가 이렇게 아프니까 어느 순간에는 대주하고 같이 살면서 대주를 막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신제자면 뭐 하냐 이거예요. 땡중도 아니고 땡초도 아니고 뭐냐고 막 하면서 막 싸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녁 때만 되면 비바람이 일어요. 그럼 저 양반도 피도 엄청 흘렸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내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가슴을 치는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너무나 심하게 싸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이 엄마가 정 신의 제자길로 가야 된다고, 공수가 나왔으면 가 엄마. 엄마만 안 아프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해주니까 나는 이제 새 자녀를 마음속으로 빌고 가는 의미로다가 정한수 떠논다는 의미로 그때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길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장사는 딱 없고.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한번 남 도움 주는 인생이 좀 돼보고 싶고, 자녀, 특히 자녀도 걱정도 되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고들 살아? 제가 볼 때는 이 집에 와 보니까 박씨 대주님도 이쪽을 이렇게 만나서 살지만은 박씨 가정도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싫지는 않지. 여보다 여가 더 위한다. 위하는 마음은 대주가 더 하다고. 물을 떠도 네가, 너는 남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이렇게 살방살방 깔끔하게 못하면 한마디 하잖아. 아니, 솔직하게 대답을 예, 하셔야 돼. 맞습니다. 그게 조상기 가물이든 귀신 가물이든 본인들은 모르잖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걸 한건 아니지만, 지금 사례자분,
제작진에서 주신 사주는 전 남편 사주와 지금 현 남편 사주 그리고 자식 세 명 본인 신당을 하고 있으면서 누가 몸주인지 잘 모르겠고 뭐 남현우 씨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 다 여기까지만 알고 왔어.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뭐. 그 정도는 정보를 주니까 뭐 어째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상황은 얘기해 주니까 그리고 사주 주고 이게 다야. 근데 내가 타 와서 보니까 여기 약사 열애불이라고 약사 주력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모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약사 주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약사 주력은 대주 쪽이죠. 그러니까 네. 모시고 있으니까 네. 신 아니야 조상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뜨는 것도 좋고 약하는 것도 좋고 만지는 것도 좋고 법사하는 것도 좋고 안 터진 문제지. 꾸문이 열심히 꺼요. 예감육감 직감 빠르다고. 허나 불리는 것과 내가 그냥 접으라는 것과는 달라요. 본인 살리자고 신에서 왔지 남 살리 본인을 통해서 남 살리자고 온 게 아니야. 박씨 가정도 옛날이라 그 옛적에 많이 빌고 많이 닦았지만 그 주력이 벌전으로 인해서 다 꺾어진 지가 언젠데 상강 우리는 다 끊어지고 집안이 파살이 난 지가 언젠데 신이 왔으면 솔직히 집안 단도리부터 똑바로 해야지. 내 입장은 그래. 신이라면 신이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 단도리 못하고 내가 죽을 운세인지 상충의 기운인지 원진의 기운인지 상문의 기운인지 사자의 기운인지도 모르고 제가 집이나 손님을 봐서 그 사람을 아느면 그냥 도관에 든 쥐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상생한 기운이고 내가 걱정이 없어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제자를 하려면 이런 기본도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벌이 있다면 벗겨내고 내가 어느 정도 닦아서 신의 경지 올랐을 때 신당을 메고 그 다음에 신에서 주시는 도술과 술법으로 남도 살리고 자가이타 나도 좋고 남도 이롭게 해주는 게 신이라고 봐. 그래 제자는 맞아요. 우리 같은 제자 어릴 때부터 예감육감 직감 빨랐고 꿈에 선몽 빨랐고 예 맞습니다. 할머니가 108염제 목에 걸고 신의 담주 손에 들고 오는데 본인이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저분 애가 그 통신이 돼야 되는데 오시는 거는 계속 알아.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내가 말하는 이 증조열애가 아니라 아드시는 천신의 제자야. 천신의 제자. 예. 여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신이면 예. 대학원생 신이 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오지를 못해. 왜? 이 안에 살이 너무 많이 끼었고 충이 너무 많이 끼었고 벌전이 너무 많다 보니 큰 신하고 작은 신하고 들어오는 이 사이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손자가 어떤 때는 정확하게 공수를 주고 어떤 때는 조상 가물에 공수를 주고 어떤 때는 이 할아버지가 들으니까 욱 하고 이게 계속 변죽이 들어요. 이 속에서 본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신기야. 쉽게 말하면 3일에 한 번씩 뒤집어지고 네네. 신의 가물은 굉장히 충만해. 자식들을 보면 네. 그러면 장씨 가정은 이북줄이고 중국줄인데 업양을 굉장히 많이 위해서 업이라는 건 내가 방울 들고 남한테 전보로는 안 가도 네. 정월 달이면 정월 달대로 보름 달이면 보름 달대로 3월 삼진은 3월 삼진대로 네. 물도 위했고 산도 위했고 대동도 위했고 거기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마당꽃으로 계속 풀어줬던 집이야.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이 불사도 하고 네. 산재도 지내고 네. 용신재도 지내고 둘 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났을 뿐이고 네. 제자를 하기에는 증조 열애 때부터 벌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벌전들을 다 풀어야 되고 이걸 다 푼다 해도 시간 없고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은 네. 근데 제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네. 아저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네. 그래 보이고 들린다. 누가 주는지를 모르면 써먹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고 들리고 그 환자가 다치는 것까지 다 느껴. 네.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야. 사람도 기승전결 육과 원칙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데 보이고 들리는 건 그 순간만 보이고 들리지.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이 아플 것 같고 환자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는 네.
돌려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사람이. 아, 내 집에도 저렇게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어, 우리는 보통 보여주고 들려주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 예. 그걸 자꾸 점이라 생각하고 아. 남들한테 자꾸 이입을 시키는 거라. 그리고 보일 수 있어. 집중하면 보일 수 있고 집중하면 들릴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디다 써먹으라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을 주는데 항상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느껴지는 거 거기까지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잠시 저불에서 너한테 그날 이렇게 띵동 했을 뿐이지 자기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뭐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없는 거는 우리나라의 수천만 인구들 중에서 사주가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은 예감, 육감, 직감 다 빨라. 무당 안 해도 다 빨라. 보여주는 건 그냥 보여줬을 뿐. 알고 가라고 느끼게 해줬을 뿐. 그 사람이 점을 쳤을 때는 점 쳐서 이런 상황이라는 건 알게 해줬을 뿐. 그러니 너는 나를 찾아라. 찾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멈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이 시료를 나머지는 이제 차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은 없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죠. 어, 왜냐하면 이 집에 이 터에 사장님이 기도를 해봐요. 별로 감흥이 저는 오고 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아니 마음에서 딱 다져갖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제 말 맞죠? 예. 왜냐하면 여기 안 앉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기 네. 박씨 가정은 네. 그러니까 이 신당은 다 이거 내모시고 집을 내고 이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건 알겠습니다. 어, 박씨 제자는 따로 선방 제자에 네. 그걸로 작게 해갖고 맑고 깨끗하게 탁 모시면은 네. 기도 정진하고 네. 자기가 일을 하러 다녀도 네. 점점점 그게 줄고 네. 이게 이제 본업이 네. 될 수 있도록 열어줄 테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네. 이거를 싹 다 내모시는데 엄마가 손을 대지만 네. 장시 가정에서 뒤집히는 일이 네. 있으니까 여기는 첨단 제자기 때문에 팥하고 소금하고 다 뿌려가지고 그다음 눈에다가 봉인을 먼저 하세요. 네. 흰 종이로 네. 다 하고 그다음에 흰 걸로 다 싸가지고 영역 회사에다 다 내보시는 방향으로 오늘 굿당에 가면 네. 이 사불 사신이고 요불 요신이고 사가 들지 않게끔 저희들이 봉인을 다 해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신의 기물이라 하죠. 짝두고 뭐고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쓸 거니까 싹 다 내모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만 따로 나중에 네. 또 오셔서 언어하고 공돈해가지고 아, 예. 조금밖이라도 아, 맑고 깨끗하게 모셔가지고 장시가 정도 성불 보고 그다음에 여기 성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신당은 다 내보셔야 돼. 지금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 조상들이 앉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돼. 네. 이민연이요. 달의 월간은 정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열하루 날이로다. 예. 남생기 여복덕이다. 여생기 남복덕이다. 상상한 길이를 택하여서 금이라 정성을 드리는 제자. 오늘날에 보면 장씨 대주 어떻게라도 한 번은 흔들어줬던 것 같고 어떻게라도 한 번은 위해줬던 것 같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박씨 제자를 봐도 불쌍하고 이씨 제자를 보고도 불쌍하고 장씨 제자를 봐도 불쌍하다. 여태까지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왔지만 그래 원진 원한지고 안지고 제자를 통해서 그만큼 보여주고 일러주고 깨쳐줘도 몰랐고 상문지계 동법지계가 난지가 언젠데 이 상문을 어떻게 벗겨야 되는지도 몰랐고 상문이 들어서 신당을 모시고 메고 여기까지는 왔다 하건만은 그래도 우리 박씨 대주 아니었으면 저 새끼들 다 굶기게 생겼고 어째 보면 솔로몬의 지혜라 엄마가 자식은 이쁘면서도 장씨 가정의 대주가 저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고 어쩌다 보니 박씨를 만나서 박씨 가정의 그 신명의 원력이 아니었더라면 저 아이들 저렇게 다 건지고 살 수도 없었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장씨 가정 20명당이라 할 수도 없고 박씨 가정 20명당이라 할 수도 없다. 어찌되었든 장씨 가정에는 옛날이라 그애적이라 간날이라 그가적이라 칠성당에다 불을 켜놓고 많이 공덕삼천 드렸고 이 가정에 명이 없어서 무자 할머니 새끼 새끼 내 새끼 하고 눈물을 짓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가 두 분이고 여기다가 온실근에 근실근에 모셔다 놓고 벽장에다가 모셔놓고 그렇게 많이 빌었던 가정이 분명하다. 이 줄이 내려오면서 장씨가정 시할머니 때는 손때잡이를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고 장씨가정 시어머니 때는 절에 가서 불사를 많이 했던 가정이다. 그래서 법문줄이 여기 내려와서 약사도법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우리 이시 가정에서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기는 업양주력이다. 장사꾼 집안이고 어찌 되었든지 셈법이 빠르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람처럼 구름처럼 한 곳에 저리 좌정하고 못 앉아 있는다. 엄마 성격에는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후딱질이 난다. 그래서 유동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직업 안에서도 사람들의 변동간동이 많이 있는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다. 예. 우리 박씨 대주 너를 보니 제자로 불러볼까 상자로 불러볼까. 아버지 씨를 빌리고 엄마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났다고는 하건만 60평생 살면서 외롭고도 고독하고 부모가 있다 해도 부모 덕이 있겠느냐. 형제가 있다 해도 형제 덕이 있겠느냐. 호롤단신으로 예감만 믿고 육감만 믿고 직감만 믿고 이날 이때까지 사람 하나 마음 천심이면 되겠지 하고 외고집에 외통수로 이날 이때까지 살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박씨 가정을 둘러보니 박씨 가정에서는 조모 할매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고 무당 아닌 무당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고 증조열에서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할머니가 많이 빌었던 가정이다. 이 가정 이명당에도 불사주력이 들어오다 보니 절에다가 삼존불사 아미산을 돌아들고 수미산을 돌아들어 부처님 불법주를 가지고 들어오니 제자가 부처의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신명주를 갖고 들어오니 신의 공부를 안 할 수도 없었다. 오늘날에 상강오륜이 다 끊어지고 차례차례 제차례로 조상의 벌전을 벗겨놓고 난 다음에 업양이면 업양에 맞게끔 불림이면 불림에 맞게끔 그 몸주들을 다 찾아서 신의 화랑과 황풍이 부는 바람을 잡아놓고 신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가고 느끼고 가고 깨우치고 가고 자가 이타라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게 의사가 되면 뭐하노 네 병도 하나 못 고치고 응? 무당이 되면 뭐하노 네 점도 네가 하나 못 치고 네 조상도 네 몸에 하나 못 실어서 푸는데 그러니 오늘날에는 이거야 저거야 있겠느냐. 조시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슬법으로 이 가정 명당 안에 들어왔는 영정, 부정영정님부터 먼저 물려내고 안 좋은 악사를 한번 물려내러 가봅시다. 내가 왜 왔냐면은 이제 원망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나를 좀 풀어달라고 왔었고
이 영산에 걸리고 벌전에 걸린 거 나 아무리 불러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니 갈 수가 없었다. 오늘은 나를 좀 풀어달라고. 예. 묶인 네. 사슬 좀 풀어달라고. 내 죄를 좀 풀어달라고. 내가 가야 내 새끼들이 사는데. 네. 방법을 몰랐어요. 죄송해요. 길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나를 풀어준다고는 풀어줬어도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됐다. 네. 그걸 받고 가야 되는데 내 네. 마음이 용서가 안 됐다. 네. 왜? 네. 내 니하고 이래 얼굴 마주보고 풀고 가고 싶었고 네. 맨날 우리 와이프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 목숨 내가 끊은 게 응? 꼭 너 때문이었겠냐고. 네, 맞습니다. 나도 내가 제자인 줄 몰랐고 나도 내가 공들여서 난 줄 몰랐다. 네, 맞습니다. 내 사주팔자에 무슨 마누라가 있으면 내 사주팔자에 무슨 자식이 있다고. 내 공덕 내가 한번 닦아보자고. 네가 알았겠나 내가 알았겠나. 우리가 하도 이렇게 지지고 붙고 싸우니 하는 일마다 안 되니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둘 다 신이 왔다고. 그래서 신 받으라 해서 신 받았다. 맞잖아. 그래서 열심히 했다. 했는데 나는 그때 내가 신인지도 몰랐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진작에 나도 이렇게 하고 살걸. 내가 살았을 때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몰랐다. 그래서 내가 죽을 목숨인데 밤이면 밤마다 꿈을 꾸고 밤이면 밤마다 몸에 지기 놓고 너한테만 그렇고 이 사람한테만 그랬던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아바비 말 다 못하고 부모간에 형제간에 있다 해도 인덕 없었고 무엇을 해도 네가 안 도와주면 일이 안 됐었는데 내 자존심에 치기 어린 마음에 너한테 해댔었고 내가 눈이 돌면 보이는 게 없었고 아니냐? 맞아. 원앙 상사 내가 되고 조상 원앙 내가 되고 영실에 걸리고 다 이렇게 걸려서 오더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신을 받는다 하더라. 이 사람하고 살면서. 맞아. 그래서 냅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지. 알아달라고. 용서가 안 됐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이인데 응?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든 죽기 전에 이렇게 되었든 나는 이 자체가 용서가 안 됐다. 네. 내가 이 사람을 눈만 뜨면 보고 이 사람도 눈만 뜨면 나를 보고 네. 서로가 원수 아닌 원수인 것처럼 네. 집안에 무슨 네. 조상이 원한이 졌는지 장사의 시기에 네. 질투의 시기에 네. 신기의 시기에 네. 지는 나한테 지기 싫었고 네. 나도 지한테 지기 싫었다. 네. 그게 우리 운명이었다고 아, 쉽게 보면 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 일신도 옳찬치 않으니 마누라한테 제대로 못해주는 사람 우리 새끼들 부탁 좀 한다. 우리 새끼들 버리지 말고. 예예. 예. 여태까지 하늘 우러러 보면 한 번도 저 그런 적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어. 예. 내가 왔고 예. 면목이 없어서 왔고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다. 새끼들 부탁하고 예. 예. 못난 나를 용서하고. 저부터도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해하시고 이제 좋은 데 선생님 만나서 믿고 가십시오. 나 당신 믿고 가네. 예, 예. 고맙다. 고마워. 새끼들 안 버리고 이때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애기들이 나를 안 버린 거지. 내가 애기들을 어떻게 버려. 그치? 응. 믿고 가. 믿고. 나도. 열심히 살다가 갈게. 여기에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놔 이제. 응.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소가지가 못됐고 속이 좁아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무도 원망 안 해. 그래서 그 마음도 네. 이 독진 마음도 내가 닦아가고 원진 마음도 내가 닦아가고 큰 딸내미한테 눅지고 처진 마음도 내가 오늘 네. 닦아가자고 네. 그래서 딱. 해맑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그리고 이시 과정에는 네. 어머님이 낳아서 없앴는지 네. 너 형제 네. 있지? 제 형제요? 어. 많이 있겠죠 뭐. 아니 그래 형제 일신이 네. 명도라고 이름을 짓고 네. 자꾸 출라왕래를 하면서 엄마한테 공부 안 하고 계속 놀게끔 제자가 됐어도 네 진짜 동자는 따로 있고. 아니 제가 유산한 애기요? 아니면 제 형제 일신이요? 둘 다지. 아. 어머님이 낳아서 없앴거나 본인이 아. 유산을 했을 때 동자도 아니고 명도라고. 아. 어머니도 유산 여러 번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애가 서너 살 돼가지고 죽은 네. 거는 동자이기가 될 수 있지만 네. 가져가지고 네. 없앴는 거는 명도가 된다고. 아. 그러니 이 명도 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를 산란하게 만든다고. 쉽게 말하면 진중하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만들지를 않고 30초를 못해요. 그래. 금방 나갔다가 금방 들었다가 금방 생각했다가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소리를 자꾸 내니까 사부작 딱 30초도 안 됐어. 그냥 한 15초 됐는데 그냥 옆에 돌아보고 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동자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다 이렇게 엄마한테 와서 사탕 받아 먹고 동자 얘기라고 표적해 놔놓고 뭐 했던 거 오늘은 싹 다 닦아가고 그리고 이 애기가 또 저 큰 언니나 작은 언니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유나님 둘째한테 아니 저기 작은 딸한테 그렇게 그래. 왕래를 해요. 그래 그 말이야. 지금 큰 언니하고 작은 언니한테 가서 하나는 얘 하나는 얘 이래갖고 둘이서 붙어 싸우게도 만들고 은어공론이 안 맞게도 하고 어떤 때는 애기짓 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저기 맨날 출라왕대를 해서 내 가자 먹자 하고 엄마가 무슨 말하면 안 듣고 해뚝빼뚝하게 만들고 그랬던 거 오늘은 배 아파 우리는 나와서 없애는 것도 있지만은 배 아파. 그래갖고 우리가 다 못 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애들 달거리 할 때마다 가서 배 아프게 하고 먹는 거 갖고 싸우게 하고 둘이서 한 번씩 가다가 저 딸내미가 막내 딸이 애기 짓 하고 한 번씩 그런다. 닦아갈게. 여기 아버지가 엄마가 둘이었었어? 네. 어? 여기 할머니도 두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도 재혼해서 재혼했으니까 뭐 6.25 때 북한에서 어머니가 이제 내려오셔갖고 남한의 아버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위에는 뭐 형이 하나 여자고 언니들 누나들이 있었고 그 배는 달려도 형제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어머니가 두 분이죠. 그래서 여기 큰어머니자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나. 여기에서 여혼신 눈물나고 눈물난다. 여기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자 중에 청춘에 가신 분. 큰어머니가 무당을 했다가. 그래 내가 올 때는 아까 증조열애 때 무자 할머니 계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집에 시집 왔는 며느리잖아. 큰엄마도 며느리고 나는 손자잖아. 그래 내가 올 때는 여기 무자 할매를 받아들고 자석의 역수를 꼽힌다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새끼도 내 새끼고 작은 마누라가 낳은 새끼도 내 새끼고. 아 그렇게 막내라 싶어. 그래서 아이고 야이야.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조상 주력으로 대신줄이 또 하나 있다고.
불림 말명 내가 되고 불림 되신 줄 내가 되고 들어오시는데 나는 조상이지 신은 아니다 이 말이다. 해먹던 말명부리로 들어서고 불리던 대신 줄로도 내가 들어서서 나는 오만기 다 알고 싶다. 네가 제자를 앞을 세워놓고 나는 야한테 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다 알고 싶다. 속속들이 니를 통해서 그 법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무당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신에서 궁금하고 동자가 네.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 아빠가 궁금했던 게 여기에 이 조상이 들어와서 자기가 해먹던 말명이 있으니까 웬만한 무당들은 솔직히 눈에 안 차요. 그리고 아주 옛날 예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옛날 거나 신기하지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예쁘게 해가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딱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해먹던 말명 부리가 있다 보니 조상에서 여기서 제일 먼저 많이 들었어가지고 내가 대신 할 마이 되고 내가 성수 할 마이 되고 내가 불림 대신 되고가 제일 많이 들었다 그래 내가 있으니 여기 오리지널 불사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지 그런데다가 아까 할아버지 한 분 계시다 했잖아. 글문자 말문자 했던 할아버지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이 할머니하고 예를 들어서 조부자에 그다음에 아버지자에 이 지금 불리던 대신하고 할아버지자에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상 주력은 여기에 그게 제일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 말명불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조상들이 그렇다. 다 뜬기가 됐다고. 우리도 이북줄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내려와서 우리 엄마가 둘째 부인이거든. 똑같아. 나도 오빠 있고 언니 둘이 있고 여기 우리 엄마가 내려와서 우리를 낳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뿌리가 다 떠버렸다고. 쉽게 말하면 산소가 어디 있는지 본이 어디 있는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상 주력에 타살같이 갔던 할아버지하고 이 부렸던 말명불이 여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이 두 분만 물려내고 나면 천신에서 들어오는 그 주력을 잘 받고 나면 동자에게 잘 들어오고 나면 괜찮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조상들이 앞을 서서 타살같이 갔던 조상 영산에 걸리고 그 다음에 부리던 우리가 흔히 말명성수를 하잖아. 말명성수에서 이리 진을 치고 앞을 섰으니 그 고를 다시 한번 풀어줄 테니 그래야라 짐작하라. 와! 후야 후야! 천사 옥경에 기름 문 열고 천지자국 신명님 내 모시고 만자백간의 하애를 받아 조시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산지하 조정은 곤련산이여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조시제자 풍백 대감 할아버지 손길을 잡고 오늘날의 박씨 가정에 이놈의 박씨 제자야 오늘날의 별상 대신 천하 대신 열두 대신 손길을 잡아 별상 대신 손길을 잡고 별상 대감 손길을 잡고 용신의 합의 받아 너의 불사 실력 할머니 손길을 잡고 동자에게 선녀에게 앞을 세워서 내가 왔다 사해바다의 길문을 열고 동해바다 길문을 열고 북해바다 중앙항해바다의 길문을 열어서 오늘날의 천신령님 만신령님 나 손길을 잡고 들었을 때 너 해주수용산 무렁이 할머니 손길을 잡고 물할머니의 물애기씨 손길을 잡아 다 용장군님 합의 받아 네놈 오니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아무리 좋은 사주를 줘도 어? 돼지목이 진주라 오늘날에 들었으니 야가 무슨 짓을 해도 그래도 너 옆에 있는 사람이라 살려줬고 야가 걱정하는 새끼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살렸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쌍무지개 다리 놓고 애무지개 서기 잡아 정유생이 나는 이 박씨 대주야 이놈의 대주야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안강에다 힘을 준 지가 언제고 귀에다가 명기를 준 지가 언제드냐
다 입에다가 옥천문을 열어준 지가 언제며 양주어깨 해달같이 받들어 준 지가 언제더냐. 손에다가 육갑을 얹어준 지가 언제고 허리춤에 도수를 전당해준 지가 언제냐. 에하 팔계 방명의 길문을 열어서 오늘 나는 오방장군 오방신장 합의수의 받아 너를 갖다 죽여보면 알겠느냐 살려보면 알겠느냐. 예감으로 짐작하고 꿈에 선몽주고 자몽주고 기도 끝에 화경으로 들려주고 오늘날의 오장육부 육천마디 혈기마다 신의 혈기를 점주해 줬더니 이제 와서 무엇이라? 어? 이러! 응? 너의 가정 오대봉천의 불사할머니 불사신령 눈물나고 눈물난다. 새끼 새끼 내 새끼 어투만한 내 새끼고 내 상자드냐. 천지자우신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애를 받아 하물면 알아줄까 하물면 알아줄까. 옥수발언 할 때마다 내가 눈물 짓고 들어섰고 내가 와서 벙어리 아닌 벙어리처럼 너한테 들어서서 여기서 돌을 맞고 저기서 돌을 맞아도 아와삐 말을 못하고 동자에게 보내서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으라고. 그래서 애기씨 보내놓고 좌우신명 신령님 전에 눈물 짓던 내가 되고 이럴 성신의 손길을 잡아 일광천왕 월광천왕 일광대감 월광대감 손길을 잡아 예. 오늘날에 용궁의 일육수의 길문을 열어서 천계에서 옥계에서 거머 들고 예. 남칠성이다 여칠성이다 삼태는 육경이다 너 명 한번 살려보자고 명산에다 명을 캐고 북산에다 복을 캐요. 내가 온 지가 언제더냐. 오늘날에 들어서서 오냐 이제서야 네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만나고 야 아무리 여기를 통해서 알아가자 하니 속가슴과 겉가슴이 답답하기가 짝이 없다. 어떠마나 우리 박씨 가정이더냐. 부모가 있어도 네가 잡아먹는 형국이고 형제가 있어도 잡아먹는 형국이다. 그래서 일찍이 독립하고 나와서 외롭고 고독한 마음으로 산을 엄마 삼고 아버지를 삼고 바다를 엄마 삼아서 칠성님 전에 이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어가며 살아라는 사주팔자 때가 되고 시가 되어서 힘이 들면 나를 찾아라 아가. 양주 어깨에 해달같이 날개를 달아서 어화 그래 네가 말했듯이 달빛에 물이 빛나도록 어두워도 그 빛을 보고 따라오라고 할머니가 들어섰다. 기가 찬다 매가 찬다 욕심 많은 우리 가정이고 신탄 많은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장씨 가정도 한번 살려보고 아무것도 천지 우주 기별도 모르는 저 이씨 가정도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끔 그래 너한테 씨를 줬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들어섰건만 눈물 짓고 들어서서 명신 애기 동자 애기 그래 용궁줄 잡고 별상 동자 앞을 서서 들어왔건만 짝도 신령님 손길 잡고 들어오는데 별상이 짝도 아니더냐 이놈아. 죄송합니다. 어? 허구 마마만 별상이더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도 겁 안 내고 누구랑 타협을 해도 물러서지 말고 모르는 게 있다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글 공부를 해서라도 알아서라도 가보자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예감으로 출납하고 기도할 때는 손끝에 전기로 출납하고 안강의 힘으로 출납하고 귀에 천기 명기로 출납을 하고 네가 하는 말이 네 말이었더냐. 오늘날에 들어서서 이제부터 이 가정 명당에 눅지고 처지고 조상이 아리아리어 들고 사마한 기운들이 알아들었던 거 오늘은 싹 닦아주자 들었었고 불쌍하다 이놈아. 어? 알려주세요. 불쌍하다 이놈아. 너희 가정에서도 천둥처럼 우러나고 장씨 가정에서도 천둥처럼 번개처럼 우러난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늘에 해가 저기 있다는데 선글라스 끼고 양산 쓰고 굴속에 들어앉아서 우는 너를 보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깝깝하기가 짝이 없다. 너야 오늘날의 긴 날에는 짧게 잡고 짧은 날은 길게 잡아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열두 대신 손길을 잡아 오실 때 뭐 말해줘야 알겠네 이놈아. 어?
불사 할머니 손길을 잡으실 때 백호신령 손길을 잡고 예. 별상 대신 손길을 잡고 네가 다 받아서 다 아는 거 아이고, 아니더냐 죄송합니다. 어? 예. 해와 달처는 1월 예. 성신 아, 예, 예, 예. 손길을 잡고 예.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손길을 잡고 예. 따라오란다. 알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는 것도 내가 되고 죽이는 것도 내가 되고 예, 예, 예. 이 신당을 없애놓고 다리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내 덕인 줄 알고 내 원력인 줄 알아라. 내 제자가 상두 말인데 내가 원하는 길로 따라오지 않으면 너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서산에 지는 해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받고 만신령님 천신령님 오늘 잠시 잠깐 문을 열어놓고 너의 불림에 소천왕 중천왕 대법천왕 24방에 4대 천왕의 길문 열어서 잠시 잠깐 열어줄 것이니 그래서 그 신당은 다 치우란다 내 모시고 그 집에도 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기도정성 여기에 한 번씩 와서 기도정성하고 그 다음에 공수 받아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잘 받아들이란다. 흐여 오늘날에 이민년이라 정월이라 열 하루 날에 조시 제자 여기에 분부받고 명령받아 할머니가 같이 움직일 것이니 그리 따르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실에 좌정을 해서 골깊이 기울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아이 시팔게 짜증나 진짜. 엄마 안녕. 아이고. 엄마 안녕. 안녕. 아. 저는요 이 동자가 먼저 왔거든요. 우리 여기 묶여있지 말고 산 좋으면 아빠 기도할 때 산 따라가고 물 좋으면 물 따라가서 앉아서 애고지고 울지 말고 네. 엄마 받을 거면 1, 2분이 뭐 다 받고 동자가 기분 좋으면 다 해준다. 네. 아 우리는요 네. 저 장시 가던 손길 잡고 장시 형아야하고 손길 잡고 이북질로 중국질로 도깨비 동자 번개 같다. 이렇게 좀 차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맞잖아. 네. 덩에 반짝 서에 번쩍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네. 아빠 맞잖아. 성질 급하다 가자 했으면 정신이 없어요. 어? 정신이 없어. 그래 덩에 번쩍 서에 번쩍 정신이 없어. 그 어떤 데는 그러잖아. 아 좀 그냥 그 가만히 좀 있어봐. 그렇게 움직이고 안 아파 이래.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자기 직성이 엄마야.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엉덩이를 까딱 들고 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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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데는 아빠한테 장난친다고 일어서서 춤도 막 추면서 아빠가 물 달라면 물 가지러 가요. 애기가 또 많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아빠한테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 엄마 용기 주고 희망 주고 장시 가정에 여기도 만만한 동자가 있거든. 만만치 않은 동자가 거기 합의 수의해서 여기 엉아야하고 누나야하고 지켜야 되니까 엄마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 동자 뒤에 손잡고 이렇게 이렇게 끝에 딱 잡고 다니면서 엄마가 촛불 하나 켜주고 그러면 엉아야 닦아주고 큰 누나 닦아주고 작은 누나 닦아주고 우리는 여기만 책임지고 저기는 저기 알아서 책임을 책임지는 못하다 하면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돈 벌러 가자. 돈 벌러 가서 돈 쓰는 재미 미치겠어서 신당 모셔놔 놓고 절하라면 다리 다 퍼지겠고 허리 다 퍼지겠는데 기도하라면 아빠는 2시간 3시간씩 하거든요. 우리는 한 5분 지나면 찌내래.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베베 꼬이고 코도 간지럽고 기도 간지럽고 엄마한테 그럼 아빠가 좀 진중하게 하라고 진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정성이 뭐냐고. 그 우리는 나름 정성스러운데 아빠 우리는 나름 정성스러운데 허리도 아파 죽겠고 다리도 아파 죽겠고 그때 마침 또 그 기도를 하려면 오줌도 마렵고 또 전화 그래 전화도 오고 나도 또 전화해준다 했는 깜빡 까먹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빨리 안 들어 전 안 한다고 난리야. 그래 우리는 도깨비 동자가 있고 물동자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엄마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 어디 어디야 네 어때 아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저것도 저거 저것도 저거 해야 돈이 된다고
그러니 엄마가 마음 먹고 하고 싶은 장사를 하면 돼. 네. 무슨 장사를 할까요가 아니라 네. 엄마하고 책도 안 맞는데 그럼 책 장사라면 책 장사 하겠어? 자꾸 나한테 물어보게? 아니 하도 술을 즐기니까 술 장사해도 되나? 조상이 먹지 동자가 먹나? 동자 아, 술 안 먹거든. 아, 아,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딱 자리 잡으면. 하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쪽에도 수저를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이제 동자 이기 씨가 수고를 하면 되잖아. 뭐? 술값 많이 날렸으니까 이제 술값을 걷어드리면 되잖아. 아, 안 되나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용신의 물과 같기 때문에 한 곳에 앉아 있기가 좀 힘들다고 네. 엄마. 그래서 물을 상대할 수 있는 꼭 술이 아니어도 네. 또 다른 게 있겠지. 네. 세탁소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엄마 네.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네. 저도 안 한다 여기는. 어, 쉬운 거 하란다. 막 웃고 즐겁고 아 해피 해피 이런 거. 그래서 엄마가 기도 끝에 꿈으로 주든지 엄마한테 하문을 줄 테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서 장사 그러니까 업양에 제자가 분명하니 신당을 네. 모시는 건 내 모시고 네. 과감하게 모시고 동자하고 합의해서 엄마 몸주 대감하고 합쳐서 네. 엄마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하면 돈으로 물 네. 어, 물길을 열어서 인연길을 열어서 돈길을 열어서 줄 테니까 그리하라 진짜 네. 그리하라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선녀는 있는데 선녀는 개씹도 한 번도 안 알아준다. 아유 왜 안 알아줘요. 얼마나 깐깐한데 선녀가 한번 삐지면 말하나? 입을 선녀 오면 입을 탁 닫아 꼼짝도 안 해. 아빠 예. 아니 얘 안 돼. 동자 얘기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도술이 좀 좋고 네. 선녀 얘기는 예법 예의 사람이 경우가 아닌 거 특히 네. 양심 속이는 거 네. 정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선녀가 다 싫어해.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고 째나는 거 그거 다 선녀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는 몸이 반 있으면 한쪽은 동자 한쪽은 선녀가 이렇게 지기를 많이 내리고 있어. 네. 그래서 아빠한테 오늘 건강에 뼈 마디마디 붙어있는 것들도 다 훑어내고 맑은 전기 징여주고 네. 선녀가 와서 화색 주고 아빠 어디 가서도 너무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아유 내가 여기도 좀 줄게 안 줄까 봐. 그래서 다시 도와줄 테니까 이 솔루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끝에 예. 여기 할머니하고 은원공론하면 네, 아빠 가는 길을 우리가 많이 와서 열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개만 뽑아보세요. 두 개. 그래 용신에 미치겠네. 뽑아보라니까. 강제로 안 되잖아 이거. 강제로 안 돼. 쟤도 맨날 돼요? 그래. 그래서 용신에 같은 용신에 합의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예, 불사 할머니. 예, 예. 맑고 깨끗하게 아빠 첫 번째는 명이 먼저고 엄마야. 예.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이니까 예. 그 건강 한번 열어주자고 우리가 예. 닦아줄 테니까 나머지 거는 차례차례 저 집 내고 예. 이사를 가서 예. 도당에 다 안점지점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어도 늦지 예. 않으니 그리하라 예. 짐작하는. 예. 저 이만큼 일러주고 갈게요. 네. 제대로 저기 마스지게는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를 고마스지게는 가리라는 부분을 제대로 참 잘하셨다고 저는 100%의 그런 느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시고 잘하셨다고. 첫째는 조상일이라 하면 그냥 아무개 누가 왔다만 하지 몸에 정말 이제 그 사람이 임종 직전에 모습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이야기 전달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망자가 딱 선생님 몸에 일신으로 실려서 딱 그 증세를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실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망자의 손을 잡듯이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가슴이 먹먹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실로 진짜 빌었어요.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망자일지언정 알았던 망자일지언정 오늘 진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 조상님들 이렇게 몸에 실고 공수를 주실 때 정말 내 조상 아닌데 나는 모르면 내 조상 아니지 이런 얘기들 쉽게 하잖아요. 아니요. 모르는 조상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자손을 이렇게 낳고 나면 그 집에 조상이 나한테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길 갈라주시는 가리 굿이라는 걸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실감이 정말 상상 의외로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 보니까 네. 두 분이서 네. 운명이 바뀌신 거. 네, 바뀌었어요. 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예. 뒤바뀐 운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저도 그래요. 이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건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여태까지 못 갔어요. 왜 세상 살이게 또 의식주라는 게 또 있으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좀 우리 신령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좀 조상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뭐 좀 해줄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뭐 어쨌든 간에 뭐 기대 반 뭐 아니면 반 이렇게 해갖고 내가 참 살아왔었는데 그래도 그렇게도 참 저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준 데에서 진실적으로 내가 참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번에 이렇게 감동받은 만큼이라도 잊지 말고 정말 저희 같은 이런 신명제자가 계신다면 진짜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조상일만큼은 몸으로 지기를 딱 받아서 공수를 내줄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느낌을 말한다면 아주 그 섬세하고 정확하고 그 상대한테 그걸 이해를 이렇게 착실히 주신다는 데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남다르다고 저는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 같지는 않았어요. 만나보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을 하신 분은 지금 여자분이 제자라서 자기가 신당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남편분은 안 하고 있어서 뭐 이제 자기가 몸주를 못 찾겠다, 자기가 제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내달라 이렇게 의뢰를 받았고요. 제가 솔루션을 했을 때는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자이기보다는 첫 번째 신랑 집 쪽에 지금 신랑이 죽고 없지만은 그 첫 번째 신랑 집 쪽에 들어오는 어떤 불림에 그 기운이 있어서 자기가 이 신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실 이 여자분한테 들어오시는 분은 도깨비 할머니가 많이 들어오고 도깨비 동자가 들어오고 물동자가 많이 들어와요. 물애기씨하고.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기도 끝에 하답은 받지만 우리처럼 불림보다는 업양으로 들어와서 장사나 사업이나 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줄이 좀 많이 보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같은 불림의 제자가 분명해요. 근데 신명을 찾지 못하니까 서로 각기 받았다가 같이 뭉쳤다가 또 따로 또 각기 받았다가 또 따로 뭉쳤다가 이렇게 지금 해오던 상황인데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신당을 모시고 있지만 다 내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주객이 전도가 됐죠. 남편분은 신당을 하다가 없애고 지금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원래 이분이 화경으로도 보고 청기를 받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조상 그러니까 와이프가 손님을 보게 되면서 조그맣게 소치성이라도 이를 때면 남편분이 조상분이 다 실리고 직위를 받는 그런 것들을 영적 예찰을 했을 때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처음부터 이 가리가 잘 안 됐던 두 분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신인지 조상인지 구별을 잘 못해줬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불림의 제자와 업양의 제자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들이 전부 다가 제자인 줄 알고 계속 선생만 바꾸면서 구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천신제자, 조상제자, 업양제자 이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루션을 했던 거는 남편분은 천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탱화라든지 원불이라든지 이런 걸 모시는 것보다는 자기 몸주 직성의 불사 할머니, 불사 신령님하고 동자 이기씨하고 그 다음에 용궁줄에서 오시는 그 물할머니하고 잘 모셔서 자기가 기도 끝에 건강하고 그 다음 손님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필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글문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라든지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공부를 하고 한문이나 사자성어에 굉장히 능통을 하다고 봐요. 그래서 남자분은 그렇게 해서 남편분은 열어주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신당을 지금 이름 짓고 몫을 짓고 메고 있는데 여기에 원불이라든지 탱화라든지 모시는 신명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 남편하고 살았을 때 불사 할머니랑 자기 이제 도깨비 할머니랑 동재기가 와서 사업으로 영업으로 그렇게 길문을 열어서 따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또 좋다고 제가 지금 솔루션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신당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되고. 근데 자꾸 여자분이 맞다고 해서 이때까지 자기가 제자를 하고 7, 8년 동안 왔는데 자기도 의구심이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자꾸 보이고 들리고 하니까 무조건 보고 들리는 것만으로 제자를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업양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조상신에서도 많이 보여주지만 보여준다고 신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이제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메시지를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모시지 않고 사업 성수로 가도 무방한 그런 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오늘 제가 이 솔루션 할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신명의 가리가 없다 보니 열 번을 해도 제대로 이 판가름이 좀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7, 8년을 신당을 모시고 오고 있었지만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가 제자다, 내가 제자다, 아니면 너희 집 신이 맞다, 우리 집 신이 맞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오늘의 솔루션은 각자 자리에서 해군, 육군, 공군 딱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시는 신명들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기도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장사가 체질에 맞고 장사를 해야 되고 그 업양으로 물을 뜨면서 오늘 오실 손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 가게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받는 게 더 빠르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의 솔루션은 다 내 모시는 걸로 하고 남편분 쪽으로 신명을 받들어주고 그다음 여자분은 업양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